배트맨군들이 독한 게 동료의 시체를 받고 계속 넘어옵니다. 가장 그 배트맨군들의 그 주 공격로가 3소대 쪽이었잖아요. 드디어 3세대 쪽이 뚫려요. 너무나 많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일단 뚫렸는데 워낙 우리 청년부대가 독하게 저항을 하니까 20m 앞에서 지금 계속해서 막혀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참호 20m 앞에서 배트맨들이 더 이상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혀가지고. 이게 최대 위기인데 3소대 쪽이 뚫리기 시작한 게 이쪽으로 적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배트민 군들의 박격포가 우리 중대본부 지휘소 쪽으로 막 날아가요. 왜냐하면 지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3소대 뚫린 쪽으로 배트민 군들이 들어와서 이제는 뭐가 시작되냐면 육박전이 시작돼요. 백병전. 이때 아까 최초로 적을 발견했던 조정남 일병 있죠? 네네네. 이 조정남 일병이 이 백병전을 거의 무쌍을 찍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일병인데 무쌍을 찍었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정남 일병 바로 옆에서 수류탄이 터져요. 그래서 이분이 전신에 파편상을 입습니다. 그런데 피투성이라서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나서 총검 짓고 다시 백병전을 했대요. 그러다가 힘에 붙였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수류탄 까서 적 서너 명을 껴안고 자폭해버립니다. 아까 그 오물통에 수류탄 던졌던 분 있죠. 이학현 일병. 이분은 더 이상 자기가 싸울 수 없을 걸 알고 이분 역시 수류탄을 빼서 적 3명을 끌어안고 폭사합니다. 이분 역시 자폭했어요. 한편 이제 1소대 소대장 있어요. 신원배 소위가 딱 보니까 바위 뒤에서 배트민 군들이 계속 RPG-2 로켓탄을 계속 날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4명의 특공조를 편성해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얘네를 완전 작살내요. 그래서 그 RPG 발사기까지 노획해서 와요. 그러니까 3소대가 이제 완전히 뚫리는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소대에서도 1개 분대가 차출됐고 본부 중대에서도 1개 분대가 와요. 그래서 아주 처절한 전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진내에 거의 500여 발의 적의 포탄이 떨어져요. 근데 그중 한 발이 중대본부 탄약고 위에 떨어집니다. 완전 중대 전체가 날아갈 수도 있었는데 네. 다행히 모래주머니가 무너지면서 자연 진화가 됐다거든요. 아 이거 너무 다행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거의 뚫리는 분위기였던 3소대가 지원병을 받아서 버팁니다. 그리고 이때 배트맨의 공격이 주춤해져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 왜 무반동포 쏘잖아요. 무반동포 쏠 때 아, 우리나라 병사들이 얼마나 청년부대원들이 훈련을 잘 받았는지 적한테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에 이 폐쇄기 같은 거 빼가지고 밖에 던져버려서 몰래 숨겨놓고 그래요. 자기가 아는데 숨겨놨다가 나중에 다시 쓰려고. 그러니까 이런 처절한 전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3소대의 이 교통호가 교통호에서 거의 피바다였대요. 완전히 피바다였대요. 그리고 새벽 6시 30분에 놀랍게도 배트민의 공격이 한풀 꺾입니다. 얘네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역습을 해요. 여기서. 긴급하게 정경진 대위가 1, 2소대에서 각각 한개 분대를 차출해가지고 기동타격대를 편성해서 보내요. 그래서 이미 들어온 적들 있잖아요. 들어왔는데 이걸 막았단 말이야.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본부 쪽으로. 이 허리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허리가 잘린 상태에서 아까 관측장교였던 김세창 중위가 아주 신들린 듯한 포병 화력 지원 좌표를 불러줘요. 그래서 이제 그 기지 바깥에 있었던 적은 완전히 물러갔고 이제 기지 내에 있는 적들이 고립된 거예요. 이때 뭐라 그랬냐? 네. 정경진 대위가 얘기합니다. 야, 왜냐면 피하 구별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이때 배트민 군들이 맹랑한 방법을 썼다고. 왜냐면 우리나라 청년부대에 왜 덕헌터 패턴이라고 위장복 입었었거든? 구별이 안 되게끔 배트민들도 위장복 입고 들어왔다고, 얘네가. 그런데 정경진 대위가 이런 말을 해요. 위장복 위에 그 나뭇가지 꼽은 애들 있죠? 2차 위장한 애들. 이거 전부 다 적이다. 다 싹 쓸어버리라고요. 왜냐면은 기지 내에서는 우리나라 해병대 그 장병들은 2차 위장을 안 했어요. 근데 이걸 몰랐다고, 배트민 군들이. 그래서 걔네들은 그 위장복 위에도 뭐 나뭇가지나 풀숲 꼽고 2차 위장을 하고 있는데 2차 위장 된 애들은 전부 다 적이니까 제껴버리려고 했다. 그래서 완전히 얘네가 선멸이 돼요. 그래서 한 10여 명이 남아서 교통화 안에서 막 빽빽빽 소리 지르고 막 그랬대. 뭐 마지막 발악을 했는데 얘네까지 다 사살을 해버려요. 완전히 사살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아까 포격 유도했었던 김세창 중위가 이때 머리에 총상을 입어요. 근데 다행히 총탄이 저기 뭐야 지금 사진 보이시죠? 철모 뚫고서 안에 내피 중간에서 걸렸대. 그래서 목숨을 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독하게 싸우니까 배트민군이 질려서 이제 후퇴하기 시작해요. 한마디로
2,000명이 넘는 거의 3,000명 가까운 연대 규모의 병력의 공격을 1개 중대가 막아낸 겁니다. 이게 도망가는 적들 또 차단하려고 다른 중대에서 헬기까지 날라와요, 그때. 아, UH-1? 네, UH-1 날라와가지고 차단작전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얘네들은, 그러니까 배트맨들 돌아버리는 거지. 야, 이거 중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후퇴하는데 걔, 다른 중대에서 헬리콥터가 날라와서 차단작전을 하네? 여기서 질려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빨리,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아무리 공산군이지만 뭐예요? 총을 내던지고 뛰어야지. 이때는. 일단 뛰어라. 이 공산권 군대가 독해요. 독한데 자기보다 더 독한 애들 만나봐야 되지. 자기보다 더 센 애들 만나봐야지 정신 차린 애들. 아무튼 지원부대가 나중에 11중대로 와보니까 너무너무 지옥같이 처참했대요. 모든 교통과 피바다에 적군과 아군의 시체가, 왜 백병전 했었잖아. 막 적군과 아군의 시체가 뒤엉켜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전투 결과를 한번 보면요. 청령부대가 전사가 15분이 전사하셨어요. 부상이 33분. 반면에 배트민은 전사 243명, 포로가 단 2명이에요. 공산권에는 자기 포로 잘 안 잡히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부 상황실에서 교전 때부터 계속해서 이 보고를 받고 있던 이제 김현상 청령 여단장이 아침에 이제 헬기 타고 옵니다. 그래서 중대원을 격려해요. 그래서 정경진 대위한테 가요. 근데 이 정경진 대위가 그때 울면서 이랬대요. 이 여단장한테. 네. 부하들이 막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자기가 칭찬받을 면목이 없다고 막 울더래요. 여단장이 그랬대. 야, 이 참혹한 상황에서 아군의 전사자가 10여 명 선에서 멈춘 게 당신의 탁월한 지휘 덕분이다. 너는 진짜 이 청령부대의 영원한 군신이라고 했대요. 당연하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몇 배의 병력이 들어왔는데 전사자가 15명 났어요. 이런 부대가 어딨어요? 이거는 정확한 기록이에요. 왜냐면 미군까지 와서 이건 봤었거든요. 왜냐면 이거 깜짝 놀라서 미군도 날라왔었어요. 월터 중장이 날라왔었어요. 이거 현장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자기네 같았으면 헬기 타고 튀었겠지. 아니면 전멸당했거나. 이거 기적의 전투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짜빈박 전투를 완벽하게 보복한 거죠, 우리가. 완벽하게 복수한 거예요. 완벽하게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군 한번 이겼다고 깝죽대던 배트민들이 뭐예요? 작살이 난 거예요. 베트남전 전체를 통틀어서 중대 단위 전투로는 미군도 못한 최고의 성과를 올린 전투였습니다. 이거 아직까지 신화예요. 미군 교과서에도 실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정도요? 네네. 그래서 11중대는 전원 1계급 특진, 장교를 제외하고선 중대장이었던 정경진 대위하고 1서대장 신원배 소위한테는 최고형이죠. 태극 무공훈장. 배장춘 하사, 그 다음에 김용길 중사한테는 이제 을지 무공훈장, 김규용 중위, 이영복 일병, 그 다음에 김성부 소위 등등한테는 뭐 충무 무공훈장. 이렇게 많은 이제 훈장이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두 번째로 많은 이제 훈장 수여자들이 나온 그런 전투였대요. 심지어 이 소식을 들은 미국의 존슨 대통령도 표창장을 보냅니다. 이 사진이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이 표창장 받고 훈장 받은 분들도 기억해야 되지만 저는 이 전투에서 산화하신 우리 청년 부대원들을 더더욱 기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처구니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네네. 얘네 기록 보면요. 이 짜빈동 전투가 자기들 승리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아, 그래요? 얘네가 뭐라고 해놨냐면은, 네네. 한국군의 학살 행위에 붕괴한 우리 배트민 군대가, 공격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화염방사기 등을 이용해서 한국군을 혼쭐내서 무려 600명의 한국군을 600명. 사상시켰다, 이렇게. 아. 지금 중대가 600명이 안 되는데 무슨 개소리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해당 전투 지역에 전승비까지 세웠대, 얘네가. 그러니까 이게 또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네네. 이 전승비를 보고 우리나라 모 일간지가 가서 취재한 다음에 우리나라 돌아와서 짜빈동 전투는 사실 패배한 전투였다 있다고 기사를 쓴 때도 있었어요. 또 모 신문사 아닐까요? 모 신문사. 아무튼 제가 조금 좀 축약을 해서 좀 소개해 드리는 바람에 좀 몇 가지 에피소드가 좀 빠진 게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적 청령부대의 신화입니다. 이건 이 짜빈동 전투는. 그
이게 더군다나 옛날 전투가 아니고 현대전이잖아요. 1960년대 이후에 현대전이잖아요. 이 현대전에서 이 정도 성과를 올렸다. 아, 이거는 앞으로도 중대 단위 전투에서도 나올 수 없는 전과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짜민동 전투 이후에 네. 또 다른 베트남전에서의 한국군의 또 활약이 또 많이 있었습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좀 베트남전의 갈증을 좀 풀어드리고자 한국군이 활약했던 전투 몇 개를 지금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되는 대로 비전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다음이 또 원터치 아닙니까? 원터치죠. 원터치에? 네. 뭐죠? 팬텀 2. 아, 드디어 그렇게 드디어 팬텀이 나옵니다. 네. F4 팬텀이 곧 여러분들 찾아갑니다.